Open-minded to the idea, so now you're listening. Bump what you thought, cause now you're bumping me. I know you heard my tracks recently. Open-minded to the idea, so now you're listening. Just keep swimming like Dory's mentioning. And one time, I now play it back. (목소리)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팟캐스트 건강홈런의 정인영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후에 결제를 하고 나면 진료비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항목들이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진료비 영수증과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특히 비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저도 생각해보면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하기는 하지만 한번 쑥 훑어보는 정도고 또 자세히 보지 않고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차이를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급여는 건강보험에 포함된 행위, 약제, 치료 재료 등을 말하며 공단에서 치료비 지원을 하는 대상으로 정해진 일부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비급여 환자 또는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의 관행 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학적 근거 또 질병 검사와 치료에 해당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공단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액 본인 부담은 무엇일까요? 전액 본인 부담은 급여 대상이나 보험 재정 등의 사유로 실제 공단에서 진료비 지원이 되지 않고 진료비 또는 약제 비용을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비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의 차이는 비급여는 법적 비급여로 정해져 있는 진료비 또는 약제를 관행 수가로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용을 지정해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전액 본인 부담은 진료 비용을 복지부에서 고시해서 정해진 수가대로만 환자에게 100% 받는 그런 차이라고 하네요.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진료비 영수증의 항목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는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할 때 급여와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건강홈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